청년부가 마지막 순서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동부 아이들, 독수리 오영재는 안 되고요. 예, 삼총사만 나왔답니다. 어쨌든 삼총사가 나왔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한 우리 아동부, 그리고 우리 아동부가 평소 때 교회 학교에서 뭔 일을 했는지가 약간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뭘 배웠는가 이런 것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대로 지키고 십계명대로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을 잠깐 또 보고 성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내하겠습니다. 201구역입니다.
35년 전에 불렀던 노래라고요. 대곡인데 근데 제가 곡이 없더라고. 마음이 이렇게 찾아봐서 생소스네요. 맞출 수 있어? 아니 못 맞히죠. 못 부른데요. 한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에서. 네. 생각도 안 했는데 어제 저녁 11시 반에 한번 불러보고. 아, 연습 많이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안 서며 오만한 자리에도 안 서리.
나올 줄 알았더니 비장의 무기를 내년에 쓰시려고? 예. 아유, 1년 동안 잘 그러면은 잘 무장을 하셔가지고 갈고 닦으셔가지고 내년에 꼭 보여줄 수 있도록 백일구요 예,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나오겠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맨날 이게 있지를 않을 때가 있어서 다른 구역이 어디서 준비했는지 잘 모르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 어쨌든 제가 청년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자 우리가 청년부 발표하도록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악기와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6개 구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100일, 201일, 300일, 400일 구역과 그다음 아동부와 청년부. 아동부는 아이가 많지 않은데 정수정 집사님이 오랜만에 남편이 자식 새끼를 데리고 뭐 여행을 갔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빠져가지고 3분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나온 게 참 좋은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품은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점수를 매겨 봤는데요. 1등과 2등을 제가 시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가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1등과 2등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 했는데 동점이 나왔어요. 네. 자, 1등과 2등 동점이 나온 그 구역을 말씀드립니다. 300일 구역과 청년부 구역입니다. 동점이 나왔는데 어느 구역이 1등일지는 우리가 박수로 그러면은 자 300일 구역장 대신 인터넷으로 알려보세요. 부교육장이지만 예, 300일 구역장 여기고요. 그 다음 청년부 한진주 예, 청년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1등은 박수의 소리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일 구역이 벌써 지나가요. 300일 구역이 더 잘한 것 같다. 준비성 아까 했죠. 준비성 예, 준비성 그 다음 참여도 똑같이 6명입니다. 숫자는 16명인데요. 준비성 참여도 전문성이 있는데요. 그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자, 300일 구역이 더 잘한 것 같다. 박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잘하는 청년들을 향해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청년부가 잘한다. 박수! 박수 소리를 보니까 뒷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처음에는 왕했는데 뒷심이 좀 약했는데 뒷심이 강한 청년부 1등! 자 청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1등 상품. 자 1등 상품 어서 오세요. 네. 2006년에 모든 죄악의 쓰레기는 다 이제 담고 2017년 새롭게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저기 300분이요. 예, 예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아서 가족에 배달하는 것으로 자 박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가상인데요. 참가상, 구역장들 나와보세요. 몇 명인가요? 제일 좋아요. 네. 이게 상품이 나갔는데도 뒤에도 순서는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시상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아동까지 다 시상에 나갔습니다. 네. 그 뭐 귀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여러분이 준비해 주신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이 보고 박수 쳤을 거예요. 예, 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천사들도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 기뻐하는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축구하고 예? 단지사진 찍어요? 예, 예. 그럼 찬송 하나 할까요? 예, 찬송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622장 우리가 잘 안 불러본 찬송인데 622장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히 나가세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아이가 태어난 것이 무엇이 그리 대수로운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역사의 경륜에 따라 시간을 뚫고 창조주가 오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그 길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상을 입었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리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일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언저리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2017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아버지 신년 감사의비를 드리기까지 모든 순서마다 같이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정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저마다 오늘 축하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재롱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몸집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삶의 여유로움과 2017년에는 더 큰 기쁨들이 가정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100배의 천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봉사들에게 한눈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통탄 명성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리라 결단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옥빛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기 오늘 사진 한번 찍는다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